손이라도 잘 닦아왔을 거 아니야. 자, 4번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문제점보다는 잘해온 것에 집중하기. 원하는 결과는 얻는 게 유용한 전략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우리가 어떤 일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 대부분은,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그 잘못된 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 이거야.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내가 원하는데 더 유용한 전략이라 이거지. 더 효과가 큰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더 올리지? 아, 내가 지난번에도 실패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이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뭔가 성공했던 거. 응? 아, 내가 어릴 때 공부가 안 되던데. 이거 말고, 공부가 잘될 때는 왜잘 됐었지? 이 좋았던 거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다. 그 얘기야. 자, as you assess your behaviors, attitude and values. as는 우리 양태 때리자 해석한다고 했었지, 그치? 여기서는 이제 뭐뭐 할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assess는 평가하다 그런 뜻이야. 너가 평가할 때 뭐를? 너의 행동, 너의 태도, 너의 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you may realize that 너는 that 이하를 깨달을 수도 있대. 뭐를 깨달을 수도 있어? 네가 너를 평가하는데 you are acting 너는 행동하고 있어. in the way 그 방법들 속에서 어떤 방법들 aren't as effective or appropriate as possible. as possible이 가능한 한 이런 말이고, 가능한 한 effective 효과적인 또는 가능한 한 적절한 것이 아닌 방법으로 네가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때 How can you best change? 어떻게 네가 최고로 잘 변화시킬 수 있겠냐 이거지. 너의 행동과 태도와 가치들을. 자, 한 가지 전략은 유용한 쓸모가 있는 전략이 있대요. 그게 뭐냐? 명령문이 나왔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Focus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지. 어디에? What you have done well in the past. 과거에 네가 잘해왔던 것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as well as 나왔어요. 이거는 A as well as B 구문이지. B뿐만 아니라 A도 그런 말이지. 그 B는 뭐냐? What you are currently doing well. 현재 잘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잘해왔던 것에도 집중해라 이거지. 자꾸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보다 잘해왔던 거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지요. By focusing on your success, 자 뭐뭐 함으로써 이게 by ing지, 그치? 집중함으로써 너의 성공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그런 말입니다. Your problems, 너의 여러 가지 문제 대신에 성공에 집중함으로써 you can more quickly 너가 더 빨리 accomplish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뭐를? The results 결과를 끊고 어떤 결과? You desire 너가 갈망하는 그런 결과를 더 빨리 성취할 수가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골퍼 such as Tiger Woods와 애니카 소렌스탐,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나 애니카 소렌스탐은 able to 뭐할수 있어? Ignore hostile crowds. Ignore는 무시하다야.
이거 너까지께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뭘 무시할 수 있냐면 호스타일 크라우즈, 적대적인 관중을 무시할 수 있대. 이 골프 선수들이 필드에서 골프 공을 치러 이동할 때 그 골프 치러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관중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 내까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싫어하면, 야, 타이거! 야, 이 새끼야! 어? 라이언 우주지, 너! 이런 식으로 막 적대적으로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뭘 무시할 수 있냐면, challenging weather conditions. challenging은 도전적인 그런 말인데요. 꼭 도전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날씨 조건, 이것도 무시할 수 있대. 응?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날아가거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가, 빗물이 좀 축축히 내리고 그러면 팍! 입고 나갈 수 있잖아. 그치?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경쟁자도 신경 안 쓴대. 어? 이게 뭐 한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안 좋은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한다 이거지. 응? 이거예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기분 나쁜 얘기해. 어? 어우씨, 오늘 맘 먹고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뭐든 쓸데없이 또 이상한 잔소리하고, 어우씨, 오늘 기분 잡수고 공부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무시하고 그냥 내가 잘했던 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지. 이게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는 거지. 그들은 focused energy on,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 어디에 집중한다? accomplishing the task, 과제를 성취해 내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striking the golf ball clearly, 골프공을 clearly가 뭐야? 깨끗하게 치는 거야. 공을 깨끗하게 친다는 게 뭐야? 깔끔하게 친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잘 친다 이거지. 응? 공을 깨끗하게 어떻게 쳐? 그렇죠? 깔끔하게 공을 참잘 치네요. 그런 얘기지. 자, similarly, 비슷하게 when people are depressed, 사람들이 우울할 때 또는 anxious, 걱정할 때 뭐에 대해서 그들의 communication ability,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거나 우울한 걸 느낄 때 그들은 lesson이란 말은요, less가 더 적은 그런 말이고 뒤에 en이 들어가면 뭐뭐 하게 하다야. 그 적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들이 줄일 수가 있대. 이러한 느낌을, 감정을. 어떻게? By focusing on situations, 여러 가지 상황에 집중해. 어떤 상황에 집중해? 그들이 성공했던 상황. 어디에 성공했어요? Not being depressed. 우울해지지 않은, 불안해지지 않았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지 않는 거에 성공했었던 그런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을,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들을 레슨, 더 적게 덜어낼 수가 있다 이거지. 더 적게 덜어낼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 줄로요. 문제점보다는 잘해온 것에 집중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선생님의 내용 그 3단계 분석한 거다 줬어요? 끝까지 다 줬어요? 끝까지는 다 모르겠는데. 너 근데 왜 거기다가 정리된 거 하나도 붙어 있는 게 없냐? 아, 이제 붙이려고요. 빨리 해. 응? 알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